양봉의 삐리온 봉필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펩트론이요 파란색 선인 11선을 완벽하게 뚫어줬습니다. 자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내리고 있는데 이거 괜찮아요. 이 꼬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위에 있는 매물 벽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계속 두드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앞에 매물대가 가벼워지면서 다음 영업일에 주가를 급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력들은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면서 매물대를 가볍게 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가장 중요한 가격대 어디예요 여러분들? 5만원이죠? 자 이날은요 블랙 먼데이 때 물량이 과도하게 나오면서 5만원을 살짝 이탈해 줬는데 자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서 저점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가 펩트론 기억해야 될 게요. 빅파마 그리고 기술수출 계약의 텀시트거든요. 결국에는 물질이전 계약의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은 계약 체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펩트론의 재료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위고비가 10월에 출시가 됩니다. 지금 8월 14일인데 아직 두 달이나 남았어요. 여러분들 위고비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시죠? 지금 공급이 생산을 못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시설을 확대를 했는데 5조 3천억 원을 작년에 들였고요. 올해에도요 9조 원 가까이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고비가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내년에는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 수출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왜 펩트론을 봐야 되는지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펩트론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거래대금이 대량으로 들어온 시점이 7월 초에 한 번, 중순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들어왔는데 두 번 들어올 때마다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결국에는 세력들이 돈을 풀어서 주가를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력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세력들이 매도를 했는지 살펴보면요. 주봉 차트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작년 7월에 주가 상승 한 번, 그리고 올해 7월에 주가 상승 해서 총 두 번이 나왔는데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려면 고점에서 거래량을 터뜨려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주가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터진 거 빼고는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할 만큼 거래대금이 발생되지 않았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세력들은 홀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주가의 급등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이번에 블랙 먼데이를 포함해서 주가가 하락한 만큼 이 자리를 다시 올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8만원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봐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꼭 보셔야 되고요. 거래대금이 대량으로 터지면서 장대양봉 만든 이날 있죠. 이날이 7월 19일인데 이날 물량을 던지지 못했으면 세력은 무조건 주가를 더 크게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때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돈을 써가면서 주가를 올렸단 말이죠. 오히려 개인들만 물량을 던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만원에서 8만원 이 가격대는요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매수를 진행을 했다는 건데 그만큼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으니까 돈을 써가면서 물량을 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 주가의 급락이 나오게 되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을 해야 돼요. 자 이런 거에 심리적으로 흔들리면 절대로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도 찾아보시고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제 영상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무조건 수익을 남겨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펩트론의 실시간 내용을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펩트론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소통방에서 매수가와 목표가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은 수익 축제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돈에 전혀 관심이 없다. 무념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영상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무조건 돈을 벌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제 소통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무조건 돈은 벌어드린다고 약속을 드릴게요. 그래서 펩트론같이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직전인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매수가예요. 여러분들 매수가를 모르게 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가 나오는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요. 펩트론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제가 매수가 들어오자마자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거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남겨드렸고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목 클릭하면 링크가 나와요. 자, 오른쪽 화면에 파란색 버튼이 입장 버튼인데, 자, 이건 마구마구 눌러주시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입장 신청하셨으면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5745-6114 문자로 구독을 전송을 해주셔야지 제가 소통방을 입장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밖에는 영업자들도 있고요, 광고업자들도 있거든요. 제가 우리 소중한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안전장치로 받는 거니까요, 꼭 구독이라는 단어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단돈 1원도 받지 않을 거고요, 금전적인 대가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데도 관심이 없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시고요, 제가 펩트론 업데이트 영상 올려드리면 그때 다시 찾아와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 시드머니 만들어야 되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요, 주식시장을 하루종일 보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요,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망설이실 때 저는 그냥 매수가 여러분들한테 던져드리거든요. 이거 그냥 잡으셔도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의심하시는 분들 만원이라도 넣어보세요. 제가 수익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확인하시고 매매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재밌게 주식을 하기 위해서 소통방을 운영하는 것이지, 자, 제가 소통방 운영해서 돈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돈을 버신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해주세요. 제가 좋아요 관심 받으려고 영상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좋아요를 안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더 이상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펩트론은요, 앞으로 주가가 엄청난 급등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계속 팔로우 해주면서 봐주세요. 펩트론이 급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펩트론같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타점 나오면요, 지속적으로 제가 내용들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의 급등주라고 해서 제가 한시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안에는요,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까지 보내드리고 있고요, 하루 안에 수익을 내는 급등주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가 문자를 전송한 내역을 보시면요, 오늘의 급등주라고 해서 8시 40분부터 9시 이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9시 이전에 20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돼요. 문자 내역을 보시면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까지 보내드리고 있는데, 종목명 잘 확인해 주시고요, 매수가는요, 여러분들이 21,000원 이하로만 매수를 걸어두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고요,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매수가 체결이 되셨으면 목표가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걸어두시고 여러분들 볼일 보시면 되시고 자유롭게 시간을 쓰셔도 됩니다. 매수가 대비 10% 이상에서는 자율매도로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내용까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침에 내용 확인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용도 참고해주시면서 매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의 급등주를 받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인원이 일정 이상 차게 되면 시세 변동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차게 되면 이벤트를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제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차트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문자 보내드린 대로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가 체결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매도 그대로 걸어두시고 할 거 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수익이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시즌으로 우리가 수익률 9%를 챙겼고요. 제가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단타 공략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싸움이기 때문에 많이 하실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계좌가 빠르게 불려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의 급등주 받아보실 분들은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5745-6114 여기로 문자로 급등주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벤트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언제든 문이 닫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주셔서 수익 얻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비공개 정보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